이제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사고도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이 함께 올라타는 등의 위험한 질주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마주오던 자동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쯤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탔던 10대 청소년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이 교차로는 황색 전멸 신호로만 운영되는 곳입니다.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면서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통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래 이게 2명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난 22일에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불법 주행을 한 1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5일 충북 청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40대가 굴착기에 받쳤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 킥보드의 운전면허 확인이 어렵고 관련 규제가 허술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른다고 지적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 1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인 제재도 좀 약한 편이고. 전동 킥보드 등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700여 건으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